무전기를 켜고 할까? 어? 무전기 안 갖고 왔죠, 형님? 안 가져왔지. 그럼 무전기 찰 필요가 없잖아. 그래? 무전기 필수 아닌가? 아니, 비행을 안 하려고 날개를, 장비를 안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도 키보니까 킬까? 우리 저기 문지 형님이 있으니까. 144080. 그거 꺼내야지, 무전기를. 혹시 뭐 날이 좋아가지고 평택까지 같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오도가 안 까지면 가는 거지, 뭐. 이게 안으로 꼬였나? 여기 꼬였어요? 잠깐만요, 이게 저기. 144080. 라디오 체크. 아직 앞이 쉬는 없다. 라디오 체크. 먹구름이 오고 있어. 벌판으로 나가서 놀다가 내릴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걸어 올라오신 거예요? 네. 오우. 형 지금 몇 시나 됐어요? 11시요. 11시요? 52분. 11시? 아니 10시. 10시? 너무 일찍 나가는 거 아니야? 잠깐만. 맨날 12시에 나가다가 이거 1시간이나 일찍 나가네. 아직 안 나가요. 천천히 할게. 바람도 좋고. 왜 이렇게 빨라 지나가는 게? 바람이 세지기 세지고 있어지. 어후. 아, 저기 낙엽이 큰 게 하나 들어가 있네. 어디야? 이따 빼야 되겠다. 어디죠? 아, 뒤로 가야 돼. 마우스로. 요 A라이저 형. 거기 말고 왼 오른쪽으로. 요 고기 한번 봐봐요. 어이 씨, 바람이 꼬리가 치네.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7월 17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17일이에요. 17일은 매달 17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흑성산에 왔어요. 예보상 바람과 가스트가 세고 남동풍이 아주 잘 부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비까지 잡혀 있습니다. 있네. 국지성 네? 소나기가 오는 걸로 잡혀 있어요. 열이 있긴 그래서 치는데? 평택 TMXC 공지를 올렸을 때 예보를 보고 사람들이 다 안 왔어요. 저하고 최 작가님만 나왔습니다. 혹시 비행이 안 될 거를 대비해서 낚싯대도 챙겨왔고, 그리고 저 멀리 전주에 문지 형님께서 같이 비행을 하자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까 날개를 펴준 분이 문두 형님입니다. 자, 일단 이륙을 했어요. 바람은 남동풍이 아주 잘 불고 있습니다. 가스트가
아, 좀 세긴 하지만 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구름도 사방팔방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만 보고 일단 이륙했습니다. 이륙하고 쉽게 고도를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방팔방 다 막 상승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언제나 현실하고 틀리죠. 생각은 생각일 뿐. 자, 일단 바람이 잘 부르니까 팔자 비행을 해서 상승이 좋은 구간에서 이륙장 위로 올라섰습니다. 아, 그리고 문두영님께서 전주에서 아주 특산품이죠. 수제 초코파이. 수제 초코파이를 한 바구니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먹던 빵을 버리고 문지영님이 갖고 온 수제 초코파이를 허겁지겁 먹고 이륙을 했습니다. 바람이 좋으니까 사면바람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이렇게 상승음이 계속 울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꿈이 부풀어 있었죠. 구름까지 올라가서 구름을 살짝 뚫고 올라가서 남동풍이니까 늘 가던 대로 평택 방향으로 또 가서 워터페라 착륙장에 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열이 더 좋으면은 바닷가 서해쪽 어섬이나 뭐 이런 데로 더 날아갈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막 신났어요. 막 상승음 막 울리고. 막 상승 막 올리죠. 서클링을 안 해도 막 올라갑니다. 근데 구름이 너무 낮아요. 구름이 너무 낮고 가스트가 불 때는 열이 갑자기 확 없어져요. 그리고 바람이 약할 때는 서클링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가스트가 불거나 바람이 세질 때는 서클링을 하다가 또 갑자기 확 끊겨요. 열이 바람이 세게 불면 올라가다가 확 굴절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구름 밑에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방이 구름이 아주 멋지게 있는데 오늘은 바람이 좀 있기 때문에 보도를 충분히 잡고 넘어가야 조금 안심이 됩니다. 낮은 고도로 어설프게 산 뒤로 넘어갔다간 와류에 두들겨 맞고 잔뜩 쫄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도를 충분히 올리려고 했는데 고도가 어느 한계에서 올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비행 나오신 분 중에서는 제가 보드를 제일 많이 올렸어요. 올렸는데 더 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최 작가님이 아마 차를 끌고 내려가서 밑에 어디서 낚시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문두 형님은 곧바로 이륙을 해서 저하고 같이 비행을 하고 그리고 아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여기 이륙장까지 운동삼아 걸어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분들도 이륙을 해서 비행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동풍이 불면은 이륙장에서 맞는 바람 막는 이륙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광주에서도 오시고 뭐 전주에서도 오시고 뭐 여러 군데서 오십니다. 근데 오늘은 비 예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하지만 예보는 예보일 뿐 현실은 예보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틀립니다. 비 오기 전에도 한두 시간씩 틈새 비행으로 아주 재밌게 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날씨가 좋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비 예보가 있는데도 비가 안 내리고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름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륙장에 보니까 빨간 글라이더가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보입니다. 드디어 이륙을 했네요. 빨간색 글라이더 아마 전주의 문두 형님 같아요. 마지막에 문두 형님 이륙과 착륙하는 영상을 붙여놨습니다. 아주 기본기가 좋으신 분 같아요. 글라이더 이륙할 때 갖고 노는 거와 착륙할 때 착륙하는 스탠스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본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올리려고 길을 써봐도 800m 조금 더 올렸어요. 900까지만 올려도 어디 능선 타고 쭉 가볼만 한데 보도 올리기가 힘들어서 끝까지 사실은 평택 쪽으로 가려고 보도 올리는 거를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900도 안 올라가고 800 조금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는 그냥 밑에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내려가게 되겠죠.
저 밑에 빨간 글라이더 문지 형님 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고도는 높이 안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또 착륙하려고 내려가면은 또 열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문두 형님 같은 경우는 벌판통으로 쭉 빼다가 이제 착륙하려고 길을 접는 것을 봤어요. 이따가 길을 접을 건데 길을 접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도가 안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 쪽으로 붙여서 아주 계속 비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두 형님하고는 처음 비행 해보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서로 인사는 나눴고 했는데 비행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 번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글라이더도 초보용 글라이더고 완투급 같은데 이제 비행을 하는 걸 보고 이륙하고 착륙하는 영상을 보고 하니까 기본기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서 비행하기에는 아주 무리가 없이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지금 쓰는 하네스가 제가 가장 편한 하네스입니다. 오래 타기도 했지만 여기저기 찢어지고 빵꾸나고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꿰매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애정이 깊은 하네스라 평상시에 잘 타고 있어요. 그리고 글라이더도 부메랑 10 이거 요즘 누가 부메랑 10 타냐 하지만 제가 이거 글라이더 많이 타진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글라이더긴 한데 엔조2를 한참 많이 탔고 그 다음에 또 엔조3를 탔고 그래서 구매할 테니 그동안 많이 저기 타지 않고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바람도 좀 늦고 이거 산줄 갈고 비행을 얼마 안 했어요. 그래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느낌이 좋아요. 아직도 산줄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많이 타려고 노력 중입니다. 많이 타고 또 수명이 다 되면은 글라이더를 폐기 처분하고 또 새로운 글라이더를 장만해서 또 열심히 재밌게 또 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고도가 800 이상 올라갔다가 또 바람이 죽으면서 또 고도가 쫙 까지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구름인데 상승되는 구간에서 상승이 빡 되면은 갈고리 걸듯이 서클링을 한 방에 딱 해서 손맛이 딱 상승하는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한번 오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구름 밑에까지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 바로 옵니다. 돌리자마자
근데 오늘은 그런 느낌이 안 와요. 사면 맞고 바람이 상승으로 튕겨져 올라가면서 글라이더가 상승되고 그런 느낌. 열이 확 와서 열을 타고 드리프트 되면서 쫙쫙 올라가는 그런 손맛이 아니었어요. 그냥 벌판적으로 뒤로 넘어가서 가면서 열을 잡고 또 열을 잡고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워낙 구름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여름이고 고도가 800 조금 넘게 가지고 저희 시내를 통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산도 넘고 골짜기도 넘어야 되는데 1000m 이상은 올라가야 골짜기하고 계곡을 건너뛰고 또 시내 가서 바로 열 잡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800m 갖고는 뭐 골짜기에서 바로 내릴 수도 있어요. 넘어가자마자 하강 맞으면은 그냥 바로 착륙입니다. 지금 문디 형님도 이륙장 위로 올리셨어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보고 가스트가 생기 때문에 미리 비행을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 거래처 소장님께서 일 부분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쉬는 날이고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도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은 아주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끝까지 올라가 봤자 800 조금 넘습니다. 조금 더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 올렸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 밑에서부터 등산으로 걸어오신 분인가 하여튼 다른 분들도 글라이더가 이륙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초보자들도 비행을 하면은 XC는 힘들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연습을 아주 재밌게 한두 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보가 가스트가 세게 나왔다고 이렇게 하지만 가스트가 어느 정도 나와야 비행이 되고 안 된가 이것은 그 수치만 보고서 일단 판단은 할 수 있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바람이 40km 이상 30km 30몇km씩 막 이렇게 불면은 해도 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노말 바람과 가스트 바람이 두 배가 되건 한 배 이상이 되건 10km 차이가 나건
그 가스트 최고 세기가 30km 내외면은 비행이 가능합니다. 가스트가 계속해서 그 속도로 부는 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 한 17km 정도 바람이 불었어요. 17km 불다가 더 약해지고 그 다음에 또 20몇km로 불고 요런 정도의 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륙만 되면은 비행하면서 10몇km에서 20몇km 이런거는 다 적응이 됩니다. 비행도 되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열 잡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바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열을 잡은 것 같아도 금방 없어지고 흩어지고 그것 때문에 노드를 높이 못 올리고 그리고 일반 저기 구름이 일단 낮아요. 구름이 낮고 또 여기에 흑선상 쪽으로 구름이 계속 몰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주 비행들 이제 다 잘들 하시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륙장 위에 그 다음에 여기 송신탑 KBS 송신탑 위에 뭐 이게 7,800 뭐 6,700 이렇게 올려서 비행 한두 시간 하면은 몸도 풀리고 시원하고 좋죠. 우리 오늘 최 작가님은 낚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낚시대를 다 챙겨 오셨고 기상도 예보도 안 좋으니까 저도 낚시대를 챙겼어요. 챙기고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비행해도 안 되면 우리 낚시 갑시다. 아니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평택까지 가면은 뭐 착륙장 하는데 거기도 이제 누워 낚시를 많이 하고 또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낚시하자고 계획은 일단 그렇게 세우고 나왔습니다. 제가 동네 비행하면서 최고 일찍 이륙을 했어요. 항상 12시 넘어서 이륙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근데 오늘은 비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륙을 하고 여차하면은 바로 내리려고 좀 빨리 이륙했습니다. 소리 들어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긴 불었나봐요.
타스크는 예보가 안 좋았지만 일단은 구름이 천안 시내 쪽에서부터 평택까지 아주 뭉게뭉게 구름이 아주 좋았어요. 낮은 구름이었지만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진짜 열이 팍팍 잡히고 열이 상승이 잘 되면은 어디까지 타스크를 잡았냐면은 일단은 평택을 두 포인트로 찍었고 그 다음에 어성을 쓰리 포인트 골로 찍었습니다. 바람 방향대로 쉽게 날아가면은 천안에서 평택을 거쳐서 평택에서 또 서해안 쪽으로 타고 가서 어성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일단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1000m 이상 딱 올라가면은 바로 스타트. 항상 계획은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 계획대로 세상 일이 쉽게 되면은 누구나 다 부자 되고 행복하고 잘 살겠죠. 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계획을 비행 계획도 세우고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그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계획을 달성하든 달성하지 못하든 그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비행이나 삶이나 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씩 앞으로 나가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행을 어느 스쿨이나 어느 클럽에서 배우더라도 항상 많이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자연에 순응하라, 자연을 이기려고 들지 마라, 요거하고 그 다음에 목표 없이 비행하지 마라, 요런 것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목표 없는 비행이 어떤 거냐. 초보자분들은 그럼 목표가 뭐야, 목표는 어떤 걸 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초보분들은 이륙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고 착륙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고 이륙해서 안전하게 착륙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거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초보 글라이더는 LD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요. 고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착륙장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착륙장을 무리하게 낮은 고도로 가다가 나무에 걸기도 하고 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비행할 때는 그날 기상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륙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늘에 구름이 있다면, 뭉게뭉게 있다면은 그날은 대박 비행이 되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이륙이
힘들기 때문에 전방으로, 바람이 없을 때는 전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빠르게 나가야 이륙이 되죠. 우리 글라이더, 보통 초보 글라이더부터 선수용 글라이더까지는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무풍일 경우 글라이더가 이륙이 되려면은 약 35km 이상, 40km 정도 그렇게 전방으로 뛰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글라이더가 좌우 균형만 맞추면 이륙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약하게 5km에서 10km 정도 불어줍니다. 그러면은 더 빨리 안 뛰어도 돼요. 그때는 한 20km 이상 그 정도만 달려나가도 20km 정도면 후방으로도 나가도 됩니다. 이륙장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된다면은, 그리고 바람이 10여km, 20km 이렇게 불어준다면은 후방으로 아주 쉽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XC도 훨씬 편하죠. 바람이 10km에서 20여km 불어준다면은 바람을 타고 고도를 높인 다음에 가게 되면은 풋발을 안 밟아도 속도가 50에서 60km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C 하기가 편해요. 샥샥 잘 갑니다. 바람 타고 가면은 쉽게 가요. 고도만 계속 올린다면은 아주 멀리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런 그날그날 기상과 나의 수준에 맞게끔 비행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착륙이 목표인 사람들은 이착륙을 열심히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윗분들은 오늘은 내가 리치를 마스터해야 되겠다, 근데 바람이 안 부는 날을 리치 마스터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잘못된 계획이죠. 그때는 벌판으로 나가서 열을 잡으면 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되고, 바람이 15km에서 20km 정도 잘 불어줄 때는 그날은 리치를 타는 거를 감을 잡겠다. 그러면 딱 맞죠. 리치 바람이 잘 불어주기 때문에 상승되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일장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유유자작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실력과 수준에 맞게 비행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남들 뜨니까 떠가지고 남들 가는데 쫓아가고 해다가 한 대 뚫게 맞으면은 내려야 되겠다 하고 내리고, 이렇게 생각 없이 비행을 하게 되면은 비행 실력이 안 늘어요. 나는 10년을 비행을 했고 5년을 비행을 했고 4년을 비행을 했는데 아직도 이착륙만 하고 리치도 잘 안되고 서클링도 진짜 날 좋을 때 그때나 구름 근처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비행을 한다면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비행은 자주 하면은 실력이 늘지만 우리 여건상 직장 다니고 주말에 집안일 하고 남는 시간에 비행을 해야 하는데 비행을 연습처럼 할 수는 없어요. 비행은 항상 실전이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비행을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퇴근하고 여유 시간 남을 때
커피 한잔 하면서 기상도 체크하고 동영상도 보면서 이런 기상에는 비행을 이런 패턴으로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비행 안 할 때 충분히 자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말 비행자라 할지라도 비행을 자주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빨리 실력이 느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없는 비행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거 자연을 거스르지 마라. 자연을 이기려 들지 마라. 오늘은 태풍 예보가 만약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막 50km, 60km 막 불어요. 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글라이더로는 비행이 안 됩니다. 하지만 비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외국 사람들 보면은 이제 가스트가 없는 해변에서 태풍이 불 때 나한테 맞는 글라이더를 타면 날아가니까 아주 작은 글라이더를 선택합니다. 스피드 글라이더. 그것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탠덤을 타는 거예요. 두 명이서 탠덤바 연결해서 스피드 글라이더로 해변에서 리치를 타고 노는 그런 영상도 있어요. 바람이 셀 때는 날개를 줄이면 비행이 돼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뭐 그 재밌게 하면 되는 거지만 무리해서 재미없는 비행을 가슴 졸이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상 딱 보고 그날 상태 봐서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바람이 너무 가스트가 너무 세고 그러면은 사실 비행도 재미가 없어요. 해봤자 큰 득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빈대떡이나 부쳐먹고 TV나 보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주말에 매주 나오는 것도 미안하고 하니까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자연을 이기지 마라, 자연에 순응하라, 그리고 목표 없는 비행을 하지 마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한 번씩 나올 때 지금 이렇게 날이 좋거나 안 좋거나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자기 스케줄 조정해가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팀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비행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정밀 착륙을 목표로 연습을 하는 형님이 계시는데 XC도 잘 하시고 XC 이런 동네 비행 재밌잖아요. 이거 다 포기하고 이착륙이 편한데 빨리빨리 되는데 그런 데 가서 매주 시간만 나면은 정밀착륙 연습을 하십니다. 일단은 그런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평택 SC팀에도 경사가 되는 거고, 명실상부한 또 한 명의 고수, 국가대표가 되면은 더욱 좋겠죠.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계속해서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정밀 착륙을 잘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재미있거든요.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동료들이 있어서 같이 하고 선의 경쟁도 하고 실력도 빨리 늘고 재미있어요. 하지만 정밀 착륙만 계속 한다는 거는 고행이에요. 비행하는 사람으로서 고도 잡고 날아가고 싶고 그런 욕망을 억누르고 계속 탕트기를 하면서 감각을 익히고 조그만 10cm 안에 점을 발아꿈치로 밟기 위해서 10번에서 10번 다 밟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고행이고 수도승이 저기 고행의 길을 돌을 닦는 그런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튼 우리 팀 전체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올 한 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천안 흑성산 이륙장하고 송신타 KBS 송신타 위에서 고도를 올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는 거기서 거기에요.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고 다고 하죠. 햇빛을 직접 받으면 온몸에 불이 타는 것 같은 뜨거운 느낌이 아주 더워요. 덥다 못해 살이 익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죠. 요즘 기후 변화 때문인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밤에 잘 때 열대야도 그렇고 에어컨이 없으면은 잠을 못 지를 정도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는 동안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더운 거를 못 느껴요. 착륙하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비용할 때는 시원하고 하지만 착륙을 하게 되면은 착륙함과 동시에 땅구녕이 온몸에 있는 땅구녕이 다 열리면서 지옥의 문이 같이 열립니다. 온몸에 있는 물이 땅구녕으로 다 쏟아집니다. 굉장히 더워요. 내일은 예보가 오늘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비행하신다는 분들이 오늘보다 많아요. 아마 내일도 남동풍이 예보되어 있는데 흑선상에서 비행을 할 겁니다. 여기에 내일 영상을 찍게 되면은 아마 글라이더들이 폭적폭적 할 거예요. 일요일이고 그리고 남동풍이고 하니까 근처에선 비행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모든 팀이 거의 이 근처에 있는 모든 팀들이나 개인들이 이것으로 비행을 올 것 같아요. 오늘은 지뢰 겁먹고 비행을 포기하신 분들도 내일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날 근무하시는 분들 내일 쉬면은 일단 내일은 오늘보다 기상이 예보가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재밌게 좀 더 재밌게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은 몸을 잘 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행할 때마다 하네스라든가 이런 세팅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풀어져요. 그래서 비행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민감한가 하면은 신발을 새로 산 신발을 신거나 신발 높이가 틀린 신발을 신으면 하네스 세팅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비행을 하다 보면 뭐 허리끈이라든가 어깨끈 이런 것이 한쪽이 조금씩 많이 풀려요. 자주 쓰는 쪽으로 많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세팅을 한번 해놨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조장창 탄다. 그러면 이상하게 뭐 한쪽 서클링이 안 되고 글라이더가 이상하게 삐뚤어 나갈 거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비행할 때마다 하네스 세팅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태가 베스트다 딱 생각이 된다면은 자기 몸에 맞는 포지션에다 이렇게 마킹을 해서 표시를 해놔요. 항상 비행할 때 고기에다 맞추는 것도 한 요령이고 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꿰매버려요. 딱 나한테 편안한 세팅이 됐다 생각되면 집에 와서 그 자리를 더 이상 풀러지지 않게 아예 그냥 세팅을 해버립니다. 낚싯줄 합사줄로 이용해서 아주 튼튼하게 꼬매버려요. 그러면은 다시는 그 자리가 변형되지 않겠죠. 풀러지지 않겠죠. 그렇게 비행을 하다가 뭔가 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럼 다시 뜯어요. 뜯어갖고 새롭게 세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비행을 합니다. 하고 고개 마음에 들면은 그 자리를 표시했다가 다시 꼬매요.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게 되면은 비행할 때마다 뭐 자세가 이상해서 오늘 비행을 못했네. 뭐 어깨끈이 풀어져서 누워서 비행해서 목이 아파서 비행을 못하다 이런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상승이면은 그냥 구름까지 쫙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또 빠지죠. 상승이 안 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풍상 쪽으로 다시 맞았을 때 상승이 또 됩니다.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열 안에 머물러서 열을 타고 한 바퀴 쫙 올라가야 되는데 열은 좋아요. 열은 좋은데 가스트가 확 부는 거야. 그래서 상승 정풍을 맞을 때는 맞는 동안에는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면은 열이 싹 흩어지면서 열에서 빠지면서 다시 그 자리로 와서 정풍을 받고 상승하고 이런 패턴이라 그냥 계속 서클링을 안 하고 정풍에서 만세를 살짝 풀어주면서 받아 먹으면서 최대한 받아 먹고 서클링을 합니다. 그런데도 상승이 안 돼요. 거기서 다 흩어집니다. 오늘 상승은 열바람이 됐건 가스트가 됐건 남동풍은 잘 불어요. 남동풍, 뭐 서풍, 남풍 이렇게 서풍 말고 북동풍, 남풍, 남동풍 뭐 사방이 이렇게 구름이 많기 때문에 바람이 약할 때는 강한 쪽에서 바람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그럴 때는 그 삼면바람이 산에 맞고 튕기는 그 상승만큼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열을 제대로 잡았다면 구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비행하면서 가스트가 세서 후달리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글라이더가 가스트에 적응이 되고 저도 파일럿도 오늘 기상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저기 같이 비행하시는 분들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고도가 빵빵 튀어서 높이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지금 적응을 다 해서 리치도 타고 왔다 갔다 비행을 잘하고 잘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 앞에 빨간 글라이더가 전주에서 오신 문두 형님 글라이더입니다. 어제 같이 비행을 하자고 연락을 받고 오늘 착륙장에서 조금 일찍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간 차가 막혀서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한 20분 늦어서 제가 먼저 이륙장에 올라왔고 준비하는 동안에 문두 형님이 전주의 특산품 수제 초코파이를 굉장히 커요. 그거를 잔뜩 사갖고 오셔서 음료수하고 이렇게 사갖고 오셔서 그거를 먹고 비행을 하고 있어요. 요때쯤부터 무전기를 주파수를 문두 형님하고 저하고 주파수를 맞춰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요때쯤인가 부터 문두 형님 무전으로 무전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보니까 청주팀의 러브러브님이
또 문두 형님을 만나려고 흑성산에 오시면서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쯤 가고 있고 지금 글라이더 제일 높이 떠 있는 거 보인다. 저희 전주의 문두 형님은 그 글라이더는 원더맨일 거다. 그리고 뚝방 위에 도착했다. 뭐 이런 무전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일찍 이륙을 했기 때문에 11시쯤에 이륙을 했어요.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래봤자 12시에요. 12시면은 이제 지금 이륙을 해도 한참 비행을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12시에 넘어 12시서부터 뭐 1시 사이에 이륙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11시에 이륙해서 지금 1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착하신 분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륙을 해서 또 한두 시간 비행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동네 비행 뭐 한두 시간 하면은 훌륭하죠.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비행해다 비가 오게 되면은 바로 내리면 됩니다. 악셀에다 밟고 가장 가까운 착륙장 쪽으로 바로 가서 신속하게 고도 처리 후 착륙하고 글라이더를 가방에 신속하게 쳐 넣으면 바로 비행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틈새 비행 계획을 잡고 장거리에 대한 계획을 잡고 항상 플랜 A와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됐을 경우와 안 됐을 경우를 항상 대비해서 플랜 A와 플랜 B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처신을 하면은 비행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재밌는 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고도가 계속해서 800m까지 올라갔다가 600m까지 까지고 500m까지 까지고 다시 800m 올라가고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되고 있어요. 빨간 글라이더가 또 착륙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두 형님이 착륙하러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고도가 잘 안 까지고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지만 또 고도가 잘 까지지도 않아요.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천안의 명소 독립기념관입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KBS 송신탑. 그래도 산 능선에 보면 글라이더들이 한 대 두 대씩 다 붙어 있어요. 특히 얼핏 보면 저 혼자 비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대가 재밌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전이 오는군요.
밑에서 누가 와서 무전을 하게 되면 내리게 됩니다. 지금 무전하시는 분은 원더맨 영상 댓글에 항상 장문의 질문과 자기 생각을 느낌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청조팀의 러브러브님의 무전이었습니다. 무전이 오죠. 문재영님은 러브런님이 밑에 내려와서 무전을 하니까 착륙하겠다 화답을 하고 아마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착륙하는 영상을 우리 최 작가님께서 이륙과 착륙을 다 찍어 주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제 영상에 붙여 놓겠습니다. 지금 서클링을 몇 바퀴를 돌렸어요. 상승음 바리오 소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소리만 요란했지 고도는 얼마 안 올라갔습니다. 이제 800 끝. 계속 같은 반복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자, 항상 그 자리에서 막는 기상, 기상이라고 해야 되나? 누군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상승되는 데서 열심히 서클링을 하고 바람을 계산해서 정풍을 좀 더 받아 먹으면서 이런 머리 나름대로 머리 써서 최대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에서 구름 위에서 누군가가 가사로운 듯이 쳐다보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바람을 후 불어가지고 못 올라오게 아마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비행이 저 구름만 뚫고 올라가면은 누군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구름을 뚫고 올라가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계획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날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됐죠. 흑성산 주위만 구름이 몰려서 그늘이 져 있어요. 그래서 비행하는 내내 흑성산 밖에 도시라든가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름이 뭉쳐져 있질 않아요. 뭉게구름이 쫙 있어서 마음속으로 갈등을 많이 됩니다. 낮은 곳으로 그냥 가가지고 저쪽 가서 고도를 잡아서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이렇게 할까. 좀 안전하게 내 원칙대로 흑성산에서는 고도 어느 정도 갖고 넘어간다 원칙을 고수할 것이냐. 원칙을 보세요. 그냥 하면 되지. 갈등에 갈등을 수도 없이 하면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최 작가님이 같이 비행을 했다면 재밌게 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왠지 약간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날개도 안 갖고 오셨고 낚싯대는 갖고 왔지만 천안 여기 용현저수지는 낚시 베스 낚시 루어 낚시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해봤자 재미도 없고 그냥 오늘 나와서 괜히 운전만 해주시고 그런지 좀 미안한 감이 들어서 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자, 지금 안 보이던 글라이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천안팀. 천안팀의 천안의 무슨 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천안에 오면 자주 보시는 분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해서 또 비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리신 분도 몇 분 계시고 새롭게 이륙하신 분도 몇 분 계시고 팀에서 저 혼자 비행을 하지만 멀리서 문주영님이 오셔서
같이 비행을 했고, 내일은 날이 예비가 또 좀 더 좋기 때문에 우리 팀의 또 형님들도 같이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재밌는 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비행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동료가 있어야 되고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선의의 경쟁도 되고 도움도 되고 배울 것도 있고 혼자서 비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독립군이라고 하죠. 비행계의 뭐 패러계의 이단화 취급받는 독립군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쓰시고 넉살 좋게 인사도 하고 또 같이 비행하는 사람이니까 비행은 같이 합니다. 하지만 비행은 언제까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팀을 만들어서 그럴 능력도 안 되죠. 왜냐면은 체계적으로 어디 가서 배우질 못했어요. 오로지 비행 횟수, 자기가 경험으로 터득해서 배운 그 정도, 인터넷으로 보고 배운 그 정도, 그 정도 갖고는 팀을 못 꾸려요. 누구를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배웠죠. 다리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날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패러계의 발전을 일으켰고 이 정도 수준까지 후배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술을 배워서 비행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이 이끌어게 됐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이죠. 물론 초창기 멤버가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징글라이더의 송진석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계시죠. 그렇지만 각 지역에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행을 시작해서 또 패럭의 또 한 부분을 획을 담당하신 분들이 각 지역마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지금 그 좋은 환경에서 그 혜택을 못 누리면은 조금 손해죠.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그런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제도적 안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안전하게 이렇게 비행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독립군으로 돌아다니다가 비행을 접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회의 패러계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본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 문제라든가 그런 고집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독립군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패러계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질 않아요.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사람들 비행하시는 분들 수준이 상향 업그레이드 됐고 상향 평준화가 됐고 많이 됐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유튜브 찍으면서 주저리 떠들 정도가 됐으니까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생각 하나만 방향을 틀어도 다르게 생각해도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게 쉬워집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쭉 비행을 해봐도 오늘도 혼자 나와서 비행을 하고 다른 분들도 각자 팀에서 나와서 같이 비행을 하고 있지만 같은 주파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팀에서 뭐 박진열 선수라든가 재홍이 형님, 그다음에 익빈 형님, 그다음에 지금 정밀착륙을 몰두하시는 우리 희덕이 형님이라든가 뭐 여러 형님들이 같이 비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같은 주파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비행을 하게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타스크를 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오늘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자, 플랜 A와 플랜 B를 해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를 관찰합니다. 저쪽이 좋으면은 저쪽으로 가서 같이 하고 안 좋으면은 한 번 더 봐주고 또 위험하게 되면은 또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팀워크죠. 팀워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행이 재밌고 또 발전이 되는 겁니다. 혼자서 아무리 뭐 재밌고 뭐 이렇게 잘 날고 긴다고 해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저도 혼자서 비행할 때는 진짜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비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실력이 빨리빨리 상향 평준화가 되고 다들 재밌고 행복하게 비행하고 패러계의 또 무궁한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주말은 즐거워지고 이런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발효 소리가 좋았어요. 근데 금방 하강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순간 먹구름이 싹 걷혔어요. 계속 혹성산 같은 장소에서 지금 1시간 20분 가량 비행을 하고 있는데 하늘은 매 순간순간마다 모습을 바꾸고 있어요. 불과 10분 전만 해도 검은 그림자의 그림이 흑성산 위를 가득 메웠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검은 그림자의 그림들이 싹 없어졌어요. 하층 구름은 없어지고 중층 구름하고 상층 구름이 지금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가스트는 아까하고 똑같이 가스트는 세게 중간중간 올라오고 있어요. 바람 소리 들으면은 아시겠지만, 아 오늘은 유난히 고도 올리기가 힘든 날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안 올라가기는 처음이에요. 손맛이 일단 안 느껴져요. 딱 구름 밑에까지 가는 손 느낌이 서클링 돌림과 동시에 딱 나야 되는데, 날만 하면 빠지고 날만 하면 빠지고, 그래서 일단 느낌, 몸에서 느끼는 느낌이 고도가 안 올라간다, 벌써 몸이 말해주고 있어요. 쪽으로 나가고 있죠. 지금 1시간 30분 비행했어요. 이게 나가는 거 보면 곧 착륙하게 될 겁니다. 이제 슬슬 지겨지기 시작하고 그럴 시간이 됐어요. 나 동네 비행 할 때는 1시간 안에 일단 동네를 떠야 돼요. 그래야 비행도 오래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XC가 되는데, 1시간 30분 동안 이 동네를 못 떠나고 있다는 거는 그냥 동네 비행하고 여기서 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사면에 글라이더 몇 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열이 빡빡 튀면은 막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게 보일 텐데, 지금 뭐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나오면 까지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래도 비 예보가 있는 이런 날에 이렇게 비행하는 게 어딥니까? 손맛 한번 보고 이륙 한번 하고 날라다니고 착륙하고 이렇게 하면 됐죠. 굳이 멀리 안 가더라도 여름의 특성상 기상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비행하는 사람은 비행이 피서입니다. 시원하게 비행 한판 하고 내려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서 또 에어컨 바람에 샤워 한번 하고,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봉우리 넘어오면서 작은 열 3개가 있었어요. 그냥 이거 잡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지만 세 군데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살 감으면은 다시 충분히 8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거를 버리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내리겠다는 거죠. 이제 지겹다는 거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안녕하세요. 고도가 안 올라가요. 아, 그래요? 없는데 보니까 화면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입질도 없었지. 입질도 없어요? 야, 여기도 하강인데 여기로 싹 빠지니까 그냥 웨이브에 맞아가지고. 어우, 낮은 고도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경계에 여기 쑥 까지는데 순간 어우 심한 거 막 까지는 소리가 들려. 구름이 이쁜데 점점 낮아져 구름이요 지금. 아이고 바람은 좋다. 날씨도 좋고 입질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딴 데로?
그런데 방해가 되더라고.